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오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대한 잔치를 기억하오며 그 잔치 자리로 저희를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죄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4천년 전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가나안의 목동이었던 형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를 저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중국 땅으로 보내신 안대욱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과 순교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대욱 선교사님이 순교한 날이 2002년 4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짜가 오늘 날짜하고 똑같은데 그날 오후 늦게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점심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는 아무리 봐도 위장된 살해 사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보를 접하고 제가 월요일 날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나이 45밖에 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한 12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연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인과 아기 셋을 남겨놓고 먼저 너무도 갑작스럽게 떠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역이 접을 때가 됐구나. 그 사역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학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저 학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의 신뢰와 존경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사람이 달리 대타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깜짝 놀란 것은 부인이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분이 살림만 살던 분인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신학, 영문학을 공부를 하고 파송을 받았던 분들인데 남편 무덤을 준비를 하면서 그 옆에 자기 무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을 남편의 뒤를 이어서 섬기겠다. 그때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둘째가 중학생이었고 막내는 그때 한 서너 살 된 장애아였습니다. 그 세 아이를 데리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대욱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날을 전후해서 오늘도 우리가 순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까지 섬겼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대욱 선교사님은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자주 내가 그 땅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그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고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차 대전 전에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돌아올 때 성도들에게 내가 곧 다시 와서 여러분을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어린 손주였던 안대욱 선교사가, 할아버지, 내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뿐이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신학 공부뿐 아니고 영문학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공부까지 하고 그 나라에 있는 여러 대학에 내가 당신네 대학의 영어 선생으로 가서 봉사하고 싶다. 월급 안 주어도 좋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나라에 영어 선생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때입니다.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때인데 여러 학교에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 선교 전략상 괜찮겠다 생각되는 한 대학을 골라서 교수직을 가지고 1990년 2월 달에 그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서울 영동교회 파송 선교사였고, 그리고 샘물교회가 창립이 되면서 샘물교회 파송 선교사였고, 돌아가실 때는 샘물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지금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큰 딸이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고1이었던 큰 딸이 대학을 미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샘물교회 신학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하고 함께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던 그 나라로 가서 일할 사람을 찾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그냥 간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소개로 2세 한국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회교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길이 좀 달랐습니다. 선교에 대한 헌신은 같았는데, 근데 둘이 조금 교제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총각집에서 이 자매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총각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그 가족들, 형님, 누님 가족들 전체가 모여서 이 동생하고 사귀는 자매를 만나서 그날 식사를 한 다음에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저 자매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따라가라. 네가 생각했던 거 그만두고 어차피 선교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시카고에서 박사학위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공부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아버지가 설립한 이 신학대학원 교수 선교사로 들어가서 섬길 준비를 지금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불과 12년 일한 다음에 이분을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불과 45살 나이에.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은, 여러분, 그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집트 총리 공관에서 아주 근사한 파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대욱 선교사가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근사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잔치에 당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잔치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걸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내려온 9명의 형들과 그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같이 온이 사람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형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상황을 이분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스파이 혐의는 벗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흉년이 지금 시작이 돼서 엉망진창인데 곡식은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살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 공관에서 준비된 파티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첫 번째 의미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총리가 같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고 외국의 무슨 왕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가나안 시골에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는 청년 10명을, 뭐 청년이 형님들은 이미 이때 청년은 아닙니다. 장년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식 사는 것만 잘 이루어지는 것만 해도 이건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집트에 와서 스파이 혐의 받고 양식 사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이 양식만 사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겠다. 이렇게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총리가 지금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라. 여러분 그 상에 올라온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직 요셉이 많은 말은 안 했지만은 형들을 위해서 배설한 잔치입니다. 총리가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들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파티나 뭐 잔치, 뭐 이렇게 파티 잔치 그러니까 뭐 얼른 머리에 좀 그림이 잘안 떠오르면 그냥 친구 집에 초대받은 것도 우리가 다 포함해서 그것도 다 작은 파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빈으로 초청받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초대해 준 사람의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회사 사장님이었습니까? 회장님이었습니까? 회장들은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뭐 계열회사 사장이나 임원쯤 되면 회장님이 혹 10년에 한 번쯤 집으로 불러주면 모를까? 회장님만 해도 멀고 먼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주빈으로 초대해주는 이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미국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미국에서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단한 번도 미국의 국무장관이 박은조 너 와라 밥 한번 먹자 그런 법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청와대 가서 밥 한번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북한 어린이 돕는 거 잘한다고 북한 어린이 돕는 봉투 하나 주겠다고 이희호 장로님께서 이희호 여사님이 감리교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오라고 그래서 그 봉투 받을 겸 가니까 밥도 안 주더라고요. 그냥 차한 잔만 주더라고요. 딱밥 된대도. 나는 밥을 줄 건가 하고 청와대 밥은 어떻게 나올 건가 궁금해서 갔는데 밥은 안 주고 그냥 차 주고 요만한 뭐 과자 하나 주고 말더라고요. 조금 섭섭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봉투에 들어있는 돈이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북한 어린이 돕는 일 한다고 열심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가나안의 목동들을 초대했다. 그것도 이 목동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들을 초대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노예로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들이 지금 이 근사한 집에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받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파티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도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건 하나님의 잔치 자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준비한다고 아침 일찍 나와서 뭐 자리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당 봉사, 안내 봉사, 예배 순서 준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서 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애굽 총리의 집에서 준비된 잔치도 완전한 파티는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천상의 잔치를 예비하는 것이고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목장 모임도 바로 그런 잔치 자리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앉는 그 자리도 잔치 자리요.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엄청난 하나님, 애굽의 총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주민으로 데려다 놓고 건사한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이 요셉이 준비한 파티에서 나를 위한 이런 파티를 널 연상하고 기억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9년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옥스퍼드 근처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주일 낮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침에 일찌감치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 그 옥스퍼드 바로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였는데 뭐 교인이 한 60~70명 모이는 조그마한 한인교회였는데 예배를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사회를 하고 제가 옆에 앉아서 이제 회중을 바라보고 있는데 많지 않은 성도들인데 뭐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이었죠. 주종을 이루는 사람들은 옥스퍼드에 와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주로 석사 박사 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학 교수도 거기에 끼어 옥스퍼드에 한국인 대학 교수도 한 분 거기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중간중간 앉은 사람들 중에서 좀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은 깨끗하고 뭐 그렇게 싼 옷 같지는 않은데 좀 색깔이 조금 마음에 좀 너무 좀 유치하다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 아무튼 불편한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얼굴 표정도 좀 그렇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집사 그룹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없는 교회였고 집사 그룹들 한 10~15명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저희 부부하고 우리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제가 좀 불편하게 느끼는 약간 좀 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거기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없이 부인들만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을 하는데 조금 이래 오바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도 좀 거슬리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내가 손님으로 간 사람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밥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하고 집으로 오기 직전인데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그 근처에 미군 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군 병사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창녀촌에 있던 부인 이 젊은 여성들이 미군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영국에 건물을 와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남편들은 교회 온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 믿고 변화되고 뭐 훈련받고 많이 달라졌는데 근데 옷 색깔 자체가 벌써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런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도 본인들은 굉장히 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고 또 손님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도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얼굴 표정 말투가 계속 배어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눈물이 콱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하는 생각이 확 마음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인류학교를 나오고 머리 좋은 청년들이 아니면 옥스퍼드 석박사 과정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공부를 하고 그 교회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분들이 나이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언니, 뭐 누님 이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같은 교회 리더십들인데.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불행한 과거를 살았던 여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언니라고 불러주고 그런 사람들이 누님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자리를 어디 가서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이 밝고 뭐 음식도 그 양반들이 많이 싸운 겁니다. 그냥 제가 불편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잔치자리 그러면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학력이 필요 없고 신분이 필요 없고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눈물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저 형님이고 그저 누님이고 그 이상이 없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잔치자리입니다. 우리는 건방을 떨면서 뭐 교양이 있느니 없느니 옷이 세련되느니 되지 못하느니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양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세련되면 얼마나 세련됩니까?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나그네 길에서 영원한 그 잔치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잔치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15절에 보면 형들의 두려움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아직 완전히 벗지를 못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직까지 분위기는 뭐가 확 풀리는 분위기가 아니고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지금 파티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23절에 형들 마음에 그 돈이 자꾸 걱정이 됐습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 양식을 사갔는데 그 양식 자루 속에 양식 값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무슨 낭패를 만날 건가?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내내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려올 때 양식의 두 배 값을 드리리라 하고 돈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청지기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때 그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을 지금 돌려드리겠습니다. 두 배로 돌려드릴까요?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건 물론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그 양식값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냥 형들한테 재물을 줄 수는 없고 그 돈 가져가서 혹시 필요하면 쓰라고 그걸 선물처럼 넣어준 건데 연유를 알지 못하는 형들은 그게 오히려 불안의 재료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입에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준 것이다. 이 말은 형들의 마음을 상당히 누그러뜨렸을 것입니다. 시몬이 석방이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가나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중간에 아버지가 머뭇거려서 또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내고 꽤 한 대 달 이상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요셉이 감옥에 가둬놓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원래 감옥에 있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풀려났을 때 여러분 시몬 얼굴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반쪽이었을까요? 얼굴이 좋았을까요? 반쪽이어서 리가 있습니까? 총리가 자기 형님, 자기 동생인데 아직은 그 사실은 모르지만은 시몬을 고생을 시켜가지고 얼굴을 반쪽을 만들었을 리가 있습니까? 이유는 모르지만은 다들 자기한테 잘해주고 어쩌면 감옥에 있지 않고 괜찮은 처소에 옮겨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몬이 멀쩡한 얼굴로 나왔을 때 형들이, 가족들이 시몬의 얼굴을 보면서 아마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24절에는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합니다. 이거 손님 대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 아예 물도 내주지 않는 집이 있어서 예수님이 발도 씻지 못한 예가 하나 기록된 게 있습니다. 가끔씩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물 안 주는 겁니다. 오라 그래 놓고도. 그런데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이거 지금 제대로 손님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가봐도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나는 손님 같지도 않고 구석에 앉아있다가 기분 나쁘게 그냥 뭐 한 잔 마시고는 막 얼른 집으로 오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총리 공관 파티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27절에 보면 요셉이 따로 자리를 정하고 앉아서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그리고 요셉의 말투가 요셉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22년을 뵙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가지고 아버지 안부를 묻는 겁니다. 물론 아닌 척하고 목소리를 좀 감추려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가 굉장히 부드럽고 형제들에게 굉장히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말합니다.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아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이가 적어도 지금 한 30 가까이 된 20대 후반쯤 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냐? 자기 동생 아닙니까? 베냐민을 낳고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입니다. 그 베냐민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아이가 너희가 말하던 그 동생이냐? 그러면서 직접 베냐민에게 얘기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형님들은 상황 파악은 아직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음식이고 눈에 보이는 건 총리 공간에 와서 앉아있고 총리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고 이 바로왕이나 마찬가지로 막강한 인물이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앉아있는 이건 눈에 보이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파티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송 가사를 부르면서도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도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형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엄청난 자리에 왔는데 왜 아직 이 파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죄의 문제입니다. 요셉이 왜 아직까지 형들에게 이 잔치를 활짝 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형들에게 활짝 열어서 나누어주는 일을 왜 아직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22년 전에 형들의 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양식을 사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스파이 혐의는 벗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추격해서 너희들 중에 누가 총리의 잔을 훔쳤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잔에서 그 은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11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심장 약한 사람 한 사람쯤은 이때 뭐 실신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일을 끝까지 벌였을까요? 그들을 지금 데려다 놓고 요셉이 엄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때 형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형들이 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아니다. 너희가 다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한 사람만 이 잔을 훔친 베냐민만 노예가 되면 되고 너희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길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같은 입장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뭐 자기가 제안한 것처럼 동생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청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용기를 가지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얘기합니다. 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지난 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우리 아버지가 잃었고 뭐 자기들 때문에 잃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고를 하면서 이 동생이 우리 아버지하고는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친형제가 아닙니다. 형들이 젊은 시절에 이 어린 요셉, 17살 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픔도 생각하지 않았고 동생의 절규도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을 죽이고 결국 노예로 파는 일을 행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베냐민을 이전보다 더 편애했을 겁니다. 베냐민을 놓지 않는 것 보면 여전히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편애,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이 엉뚱하게 자식들에 대한 편애로 나타나는 이 가정의 큰 문제였습니다. 형들이 베냐민 꼴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먹은 사람들인데 아마 베냐민도 그들에게 상당 기간 동안은 원망의 대상이고 시기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변화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안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죄에 휘말려서 이제 더 이상 동생을 죽이려고 하거나 아버지의 아픔을 외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22년 동안 형들이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유다가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님들을 보면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엄청난 일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들이 조심조심 불안불안하면서 누렸던 파티가 진짜 파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도 변했습니다. 17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17살쯤 되면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를 편애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님들이 분노할 게 뻔한 꿈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면서 형들의 분노를 도두고 형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거 17살쯤이면 분별력이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년이 붙잡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었으면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형님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형님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죄수로 살았던 삶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 고난과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그런 고백을 남겼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옛날의 꿈을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형들이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 있는가? 자기가 먼저 경험한 그 어린 소년의 시대에 그저 아버지의 편에,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에서만 그저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었던 그 어린 소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줄 아는 큰 사람으로 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할 때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애굽으로 보내니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철저히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형님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그 죄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참 용서하기 어려웠던 그 아픔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가 형님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총리가 될 때까지 그가 보냈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 큰 상처를 치유받고 자기에게 그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용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이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 내려온 지 17년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무슨 근심입니까? 17년 동안 애굽의 총리인 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옛날 죄로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혹시 요셉이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요셉에게 가서 다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울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벌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고 요셉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포한 용서, 요셉이 선포한 용서를 형들이 17년 동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런 불안이 그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속히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완전한 용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을 안고 있으면 그게 바로 독이 됩니다. 우리 영혼을 쓰러뜨리는 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파티에서 있는 한 장면을 보면 자리를 앉히는데 11명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근데 베냐민은 어차피 막내니까 말석에 앉을 걸 알겠는데 형들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자리를 딱 앉혔습니다. 형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면 터울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내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동갑일 수도 있고 뭐 한 두 달, 석 달 차이일 수도 있고 한 1년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을 정확하게 자리에 서열대로 나이대로 딱 앉히는 걸 보면서 형제들이 다 깜짝 놀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만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22년이 지났지만은 형들의 얼굴과 형들의 서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 22년 지나도 그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오래 사신 분이 아닙니다. 한 22년쯤 그것도 원망하고 미워하던 사람이면 22년쯤 지나고 나면 얼굴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더군다나 하나가 아니고 1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도 6쯤 되니까 이름이 막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막 둘째를 부르는데 셋째 이름이 막 나오고 제가 최근에 신방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 형들을 얼마나 마음 깊이 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동시에 형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자기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요셉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죄가 어떻게 돼 있나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려고 하고 그들의 서열을 헤아리고 있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보다 내 문제를 그리고 나의 해법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내가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잔치가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 잔치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야곱이 45장 28절에 보면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요. 이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자기 타고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 비로소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레는 보통 수레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총리가 아버지한테 보낸 수레니까 바로왕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 급이 조금 낮은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엄청난 좋은 수레를 보고서야 아, 이게 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가자,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한 크고 놀라운 일을 보리라. 늙은 할아버지가 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내 가정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을 죽기 전에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오래 걸리지 말고 두석 달 안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잔치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세상이 사막 같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